식사를 못 해가지고 역시 간만에 그 우육탕면 있잖아요. 그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그거를 제가 좀 한번 끓여왔어요. 이제 집에 한 개를 제가 그냥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카메라 각도를 내려볼까 했다가 제가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면을 이제 조금씩 떠서 보여드리기로 할 거예요. 뭘좀 아시네요. 저는 우육탕면이 제일 맛있던데. 아, 그 JWSH님은 아, 우육탕면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하나를 특정적으로 제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냥 다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에요, 우육탕면은. 근데 그냥 좀 한번 오랜만에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 거의 뭐 그냥 칼국수 수준의 면발이죠. 그러니까 우육탕면은 한 이런 면발이고. 아, 해꿀 맛이에요? 그 짜왕하고 맛짬뽕은요, 여기다 반죽이 조금 더 특이해요. 똑같은 그 농심 제품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짜왕하고 맛짬뽕은 아마 그면 반죽에 다시마가 들어갈 거예요. 다시마 반죽이 들어가서 그래서 면발이 조금 그 약간 녹색 반점들이 조금씩 찍혀 있어요. 그게 다시마예요. 아,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모바일 우측 상단, PC 우측 하단. 당근당근님도 어서 오시고요. 제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아, 네. 추천 감사해요. 식사를 못 하고 와서 제가 가끔 먹방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식사를 못 하고 방송을 켰을 때. 그리고 방송하다가 배고플 때. 학생인가요? 아니요. 저는 학교는 이미 졸업했고 저는 이제 1인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어요. 1인 연구소 활동을 해가지고 그냥 좀 전공을 살리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뭐 인문학 칼럼이나 뭐 역사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그 제가 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역사나 인문학 뭐 이런 거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기록하는 거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포츠를 좋아하게 된게 제가 고3 때 메이저리그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구 쪽으로도 글을 좀 써요. 예, 야구 쪽으로도 글을 쓰고 그래서 기사도 좀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아프리카 TV 장비가 좀더 좋아져가지고 제가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야구 해설 방송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생인 줄 알았어. 한국 나이로 아, 좋아하는 팀은요? 저는 사실 팀은 그렇게 크게 안 가려요. KBO 리그는 좀 중립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특정 선수의 기록이나, 아니면 이제 특정 그 선발 맞대결, 막 이런 거 빅매치 있잖아요. 저는 막 그런 그냥 기록 자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뭐냐,
그 광주일고 출신 그 메이저리그 3인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중 벌써 두 명이 은퇴를 선언해 버려가지고, 아, 이거 지금 뭐 한번 또 크게 써놔야 되는데. 아, LG 팬이세요? 맞아. LG 팬들이 되게 그런, 그쵸. 김병현 선수만 이제 남았죠? 최이섭 선수는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했고, 서재흥 선수는 이제, 안 그래도 느린 구속이 더 떨어져가지고 은퇴했고. 응. 그러니까 서재흥 선수도 제구력 자체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에서 구속이 더 느려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글레빈 중에서도, 아, LG 선수 중에서요. 엘지 출신이었던 이상훈, 지금 현, 뭐냐, 피칭 아카데미 원장 있잖아요. 그분이 되게 레전드였고, 이번에 그 9번 이병규 그 보호 선수에서 빠졌던 거,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류 선수 명단에서 빠지면 이번 겨울까지는 그 뭐냐 이제 다른 팀에서 FA 보상 선수나 그 2차 드래프트 그거에 지명이 안 되면 그냥 소속팀에 남을 수 있거든요. 이번 겨울까지는. 그쵸. 이진영 선수가 KTVG로 갔죠. 근데 이제 내년 다음 겨울부터는요, 그 보류 선수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은요, 향후 1년 동안 그 소속팀하고 재계약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팀 가서 뛰어야 돼. 보류 선수 명단 빠지면, 그러니까 FA가 아닌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 아, 맞아. 하나 이글스 그런 선수들 몇명 있었대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메이저리그는 FA 제도가 그렇거든요. 소속팀이 FA가 된 선수들을 잡고 싶으면 일단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하면 수락하면 그 즉시 그 원래 소속팀하고 그 시즌에 메이저리그 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 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야 돼요. 1년 재계약을 해야 돼. 뭐 물론 더 비싸게 다시 계약을 바꿀 수도 있어요. 더큰 규모로만. 그리고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적하게 되면 이적한 팀에서 이전 팀에 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 안한 선수들은 그냥 보상 없는 거야. 그냥 돈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을 줘야 되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래요. 이 선수를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얘를 잡아두려면 몸값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사실상 못 잡는 정도로 몸값이 치솟는데도 일단 FA를 신청을 한다니까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하는 거야.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못 잡을 거 아는데
어차피 못 잡을 선수를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해가지고 걔는 당연히 거부하고 FA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이제 더돈 많은 팀으로 보내주면 우리 팀 입장에서는 그 팀에서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미래를 챙기는 거죠. 진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거. 어쨌든. 자, 잠깐. 답은 이것만. 이것만이야. 이것만, 말대로 할게요. 아, 신청곡은 사실 제가, 많이 받지는 않는데, 이제 좀, 많이 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끔 신청곡을 좀 틀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방에 회장님 같은 경우가, 조금씩이지만 좀 꾸준히 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에 신청곡 좀 틀어드리고, 뭐 그런, 이제, 자주 오는 열혈 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좀 틀어드리고 있고, 이제, 다른 분들 조금 많이 쏘시고, 뭐 그럴 때, 그리고 이제, 500개는 오로나미 씨?